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참 월요일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이 마지막 아마 바라 그러는 건가? 저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신저가를 깨서 2780포인트까지 갔다가 2792포인트에 끝났는데요. 아, 참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한 번씩 재반등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로 봐서는 오늘이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더 크죠. 자, 추세는 계속 아직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인간 지표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고서 시장의 바닥을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간 지표 다시 하나서 뭐죠? 공장이 불이 난다든지 그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펀드 매니저가 자살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가 신용이 깡통나서 자살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게 인간 지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제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두 개가 나왔죠. 에코프로비엔의 지금 보일러실부터 휴게실까지 화재. 그래서 조사 들어가서 아마 공장이 잠시 일부 중단됐는데 그건 아마 생산 라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에코프로비엠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어제부터 화재가 엄청나게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기업이 있죠. 이게 이제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 이것이 지금 연면적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규모인데요. 23일 오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11시, 지금 19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19시부터 뭐가 잡혔다는데요. 다행히 여기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에는 한 명이 사망사고가 났고요. 효성 TNC는 지금, 화재, 2차 1층에서 시작,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부분이 닥트를 타고 건물 상층부로 확대되면서 창고까지 옮겨붙는 굉장히 지금 울산에 있는 소방서 갖고도 안 돼서 경북과 부산까지도 요청을 했다. 긴급 부산 경북 소방서과 영남 경북 소방서까지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것이 자그마치 총인원 인력이 650명, 장비가 80대가 투입돼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잘 잡히질 않아서 효성 TNC는 이제 대체적으로 나일론이라든지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가공 제품,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상당히 공장이 여러 군데 많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근데 효성 TNC가 특히 이제 유명한 것이 스판덱스로다가 잘 나가서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시겠으면 효성 TNC. 자, 효성 TNC가 지금 여기 정배열에 나가서 여기 지금 96만 3천 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도 시점에서. 그래서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사람 보고 역배열이 갈 때는 무조건 잘라라. 그래서 이자임이 와서 결국 매도를 했는데 지금 주수는 수개월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 지금 8, 9, 10, 11, 12, 1월 달까지 지금 6개월째 2분기에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것이 문제는 다행이라고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화재가 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산도 차질이 이게 나일론을 갖다가 생산하는 울산 공장인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가는지 그건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와서
좀더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뭐 이게 자그마치 얼마까지 20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환풍계나일론은불쏘시개역할을해서이게지금20시간째강한바람까지불어서이제갔다는데요참어려운상황이왔지만우리가그시장을예측하는데이증시라는것이참묘해서요그악재를먹고사는그런것같아요그래서뭐인간지표로다가뭐사람이죽는다뭐지난번에바닥찍을때가이제언제였었냐면대형포장이불이나서홀랑다탔을때가이때입니다참이번에는또효성 TNC 가저렇게불이나고에코프로인불이났는데요이게바닥을찍고다시올라가는그런내일은희망을섞어보고한번시장이그동안에계속조정을해서한달이상조정해서굉장히아팠습니다올라가는척하다가이게넘어갔어야돼정별로넘어갔어야했는데지금정별을못넘었고다시무너졌는데요정별로돌려놨으면좋겠다이런마음이들고요그래서이인간지표에대한여러분도그냥참고삼아한번씩그것이뭐전적으로다 100% 맞습니다이런거는아닙니다그래서이것을참고삼아서보시다보면주식이반등을해주나그다음에금리인상은일단이번에그가장핵심은인상여부언제부터시작될건지는이번주인가요 FOMC 의그연준회의가이제열려야그죠금리인상여부가구체적으로드러날것으로봐서빨라질거라고해서내년3월을금년3월정도되지않으냐그런데그것보다더빠를것이라는얘기도지금들려나오면서지수가지금미국도그렇고우리나라도그렇고굉장히많이빠집니다미국같은경우는뭐여기도지금폭락을가고있습니다보시다시피디램익스체인지는정말로오래간만에이틀동안좀조정을받고요그다음에중국뭐 S&P500 지수무너져내리고있고요나스닥도역시무너져내리고요다우존스도역시뭐요같이무너져내리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기때문에우리시장이약세를갖고또미국의금리저기인플레이션과역시달러강세하면서우리시장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지만더군다나또우리무역수지가지금11월에이어서1월달도계속해서적자가커지는상황으로봐서상당히어려운국면에가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적자무역수지가적자로2개월째연속가고있다참어렵죠무역수지적자요이런것들이결국시장을갖다짓누르는요인들이한두개가아니고여러가지가 GDP 가많이성장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아쉬움도있고요또미국시장은인플레이때문에지금금리인상을서두르는경우테이퍼링도빨리마치려고그러는경향이있습니다이런것들이다맞물려서시장을억누르고있어서상당히투자자들이멘붕에빠질수있고요힘든그런상황으로와있습니다이걸잘이겨내시고요결국좋은 기업은언제나예배신을하지않는다이걸믿으셔야됩니다좋은기업은역시지나가서보면다시그손실을다메꿔줘서간다손절이바람직하지는저는않다고늘강조하고있습니다좋은기업을손절하기위해서돈을버는것은절대아닙니다손절은수익을제한하는손실을제한하는방법이지돈을버는방법이아닙니다그럼좋은기업은안팔아야되는거죠자그것이많이경험하게됩니다시장이다시폭락해서다시올라갈수밖에없는것이오늘은전체적으로예반도체가삼성전자하이닉스는힘을못쓴것같은데요같이볼까요시장이무너져내릴때삼성전자그다음에뭐별로떨어지진않았어요하이닉스자이런것들이둘이안떨어짐으로인해서오히려오늘도반도체소부장기업들은좀전체적으로수익이난그런날이었고요나머지종목들이많이빠졌다이렇게보시면좋은기업이든나쁜기업이든시장자체가억눌러서많이빠졌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자그러면이제효성 TNC 는사실은2절에서팔았어야되는데
팔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은 수익을 다 반납하지 않았나. 참 개인들이 이렇게 정배열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대요. 정배열해서 정배열만 먹으면 되는데 이걸 욕심내서 또 떨어지면 물타기까지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이 또 뭐가 있죠? 바로 개인들이 많이 산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보면 역시 정배열에서 가서 우리 여기서 제가 추천 나갔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부터 추천 나가서 가서 여기서 역배열해서 매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3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를 했어요? 물타기를 하고 지금 기관은 여기 다 도망가고 있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또 뭐 얼마 간다 3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죽어라 가서 매수하다 보니까 그죠? 네. 이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차트 기법도 볼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자꾸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때문에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또. 이름이 좋아서 사나요? 기업이 훌륭하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얘도 마치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계속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내려가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기업 자체가 지금 2만 1,000원은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최초로 가장 싼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지금 매수할 기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지금은 계속 적자 누적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죽어라. 그죠? 여기서부터 보면 죽어라 삽니다. 이거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쪽에는 죽어라 가 있고 올라가는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반복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힘들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 힘든 위치에만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 이 자리에서 다 팔았습니다. 이런 거를 대응할 줄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역배열로 나가면서 똑같이 끝났다. 다 팔고 나와라 그러죠. 참 이래서 카카오에서 지금 물타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이런 날에는 그죠? 공매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죠? 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런 날에는 12월 달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죠? 공매도 세력들은 아주 그냥 살판 났다고 12월 달부터 1월 달은 그냥 공매도 세력,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공매도를 해서요. 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도 더 있습니다.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이 크래프톤. 이것이 참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죠. 예. 이 공매도가 가장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종목이 공매도가 이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공매도를 한번 자, 지금 여기서부터 1월 4일부터 공매도 금액이 늘어나면서요. 또 지금까지 막 500억, 200억, 10억 이렇게 해서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있다. 급락 나오면 또 급등 나오는 거니까요. 크래프톤이 506억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단골 손님 이런 것들이 공매도의 세력이 타깃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 공매도 때문에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종목 사고도 손실이 커져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특히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뭐 시장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ETF가 인버스라든지 고포스라든지 이런 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해서 너무 섣불리 그런 거는 단타용으로 하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B2를 하는 바람에 지금 B2가 신용이 얼마냐면 25조가 넘었었는데요. 신용이 어느 정도 줄었냐 하면 지금 22조 5,900억 원인데 2,200 줄었죠. 자, 반대 매매로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200억씩 예. 네. 200억씩 날라간다고 그래요. 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반대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가 664억이 거래 197%가 증가했다. 자,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가 일평균 보통 200억이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수 반대매매가 지금 일평균 204억. 자, 이래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으로 인해서 전부 깡통이 나면 갈 데는 어디 있어요? 주식 시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반대매매 발생 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규모를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넘으면 664억의 반대매매가 나오게 됐고요. 또 반대매매는 고객 증권사 돈을 빌리거나 신용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빌려준 돈을 갖다 갚는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 강제 일괄 처분하는 거죠.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3개월간에 지난해 그 이제 10월 1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3개월간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가 규모가 164억인데 요즘처럼 시장이 급락하면서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자, 휘청거리면서 반도 매매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더 급증하고 또 조정을 받는 만큼 반대 매매가 커지면서 더더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지수는 더 떨어지고요. 이것이 끊임없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라면 팔아야 될 이유가 하도 없다면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 참고 전부 팔아버려서 공매도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가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지 신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월평균 미수금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대매매가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 그 다음에 신용으로 의한 반대매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물론 이제 공매도 대표적인 그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타깃 종목이 가장 큰 종목이 크래프톤이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HMM이죠. HMM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종목이 카카오뱅크. 그게 이제 LG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역시 공매도 타깃 대상에서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HMM. 이런 것들이 공매도 타깃에 아주 잘 걸려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뭐 워낙 유명하고 ABL 바이오는 요즘에 그 항암
경구암약이 개발되면서 ABL 바이오가 오늘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멈추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잘 들고 갈 것이냐? 어떤 종목을 공매도 타켓이 너무 심한 종목들을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요.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걸안 보고 그냥 차트만으로 보든지 뭐로 다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효성 TNC가 이렇게 불이 남으로써 시장의 악재지만 반대로 역발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걸 믿고 좋은 기업을 믿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장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